텐션업, 비그림의 폭발, 장구 같은 매력을 보여주지만 무대에만 올라가면 치명적인 분위기 뿜뿜, 카리스마 장난 아닌 걸그룹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새 앨범 들고 컴백한 우주소녀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주소녀, 만나면 반갑죠. 자, 영수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주소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우주라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리더 엑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끝이에요. 아, 네. 다섯 분 오셨죠? 네. 아, 어떤 조합인가요? 분위기 담당들. 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순발력. 순발력 담당. 네. 오늘 그 수빈 씨랑 엑시 씨랑 저랑 예전에 한번 네, 봤었고. 네. 근데 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 같고. 네. 김성영 선배님이 촬영 때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나 씨가 굉장히 친근한데. 저도 매일 들어가지고. 네. 우리 준이 매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친한 사람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네. 보나 씨가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네. 춤 추셨다고. 아직에서 춤춰달라고. 네. 그래서 아 부끄러워요 이랬더니 야 우리 준이는 내가 시키면 다 해 막 이러면서 네 엄청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제 영상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 비선배님 뱃보이래. 네, 네, 네. 계속 같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 힐링 영상이 요즘 그거. 아 진짜? 아 그거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 오케이. 추시는 영상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어제죠 우주소녀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컴백하자마자 바로 영수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동안 우주소녀 쪼꼬미 유닛도 나왔었어요. 네. 유닛도 나왔었는데. 네. 아, 그리고 드라마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랜만에 멤버들이 뭉쳐서 컴백을 하셨거든요. 네. 어때요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사실 제가 쪼꼬미로 왔을 때는 조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던 멤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다 같이 컴백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든든해요. 뭐 대기실이나 차 안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확실히 그죠? 시끄러워지긴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얼마 전 그리고 데뷔 5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 뭐 축하 파티 뭐 그런 거 했습니까? 저희가 그 V라이브 이제 팬분들이랑 5주년 기념 파티 소통. 네.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국만 좋았으면 뭔가 만나서 팬미팅이나 콘서트 네,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같았는데. 네. 이번에. 네.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 저희끼리라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5주년 와 되게 우리 전 우주소녀 처음 나올 때 기억 나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기억 나요 그 리얼리티. 어 전 그게 기억 나. 그 5년 됐어요 지금. 그것도 보셨어요? 네. 아 봤어요 저는. 뭐 어떤 아, 거 1편 보신 거예요? 2편 보신 거예요? 아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요. 저희 처음에 이제 핑크색 입고 있었나요? 그 2편도 있어요? 차 나와가지고 두 개 찍었잖아요. 그 차 새로 해가지고 막 첫 번째네. 아 첫 번째 우주라이브. 첫 번째예요? 우주라이브 한 차에 다 타던 첫 번째네. 근데 5년이 된 거예요? 네. 이야 진짜 신기하다. 느낌이 확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 시간이 빠르네요. 우주소녀를 환영하는 영수 가족들의 문자가 많습니다. 아 조소연님께서 짱주소녀 케이팝을 찢어놓으셨다. 만관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 그죠? 양다연님 마스크로 가라는 듯 빛나요. 완전 인간 햇살들 그 자체. 아 그죠 인간 햇살들이네요. 아 제가 말고 말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말문이 막혔어요. 아 저는 우주소녀가 너무 이제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제 매니저분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엄청나다. 아, 대박이다. 와. 거의 뭐 지금 군대에서 압도적인 와.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매니저님이 지금 군대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아, 군대에 네. 계시고 끝나고 나왔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데 우주소녀 나온다니까 아. 어머 아, 정말 감사하네요. 아, 이따 나중에 셀카라도 네. 같이 찍어드려요. 아, 어떻게 진짜요? 계신가요? 진짜요? 아 괜찮으세요? 숨을 쉬신 것 같아요. 숨으셨나봐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재님께서 만우절인 오늘 멤버들끼리 한 거짓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 저 있어요. 어, 네,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장난으로 네. 그 뭐 해야 되지? 대화명이라 되나? 그거에다가 아. 네. 번호 바꿨어요 하고 마침표 이렇게 소심한 거짓말을 했네요. 네, 했더니 다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아, 번호 뭐야? 뭐야? 막 번호 뭐야? 뭐 했는데 여름이랑 다영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번호 뭐냐고 했는데 제가 만우자리지 했더니 점점점점 할만한 네, 너무 진지하게 장난을 쳤나 봐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아주 라이트한 장난 그죠? 뭐 그 정도 다른 멤버분들은 없습니까? 어, 근데 저희도 방금 밖에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저희도 만우절인 거를 네. 네. 몰랐어요. 네. 아, 저희도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네. 그죠? 네.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고등학생 때까지가 딱 그 그때만 네. 치고 그죠? 장난 많이 쳤는데. 네. 그리고 오늘 그냥 팬들이랑 장난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팬들하고. 네. 네. SNS 프로필 사진 바꾸고 네. 반려견으로 다 바꿨어요. 네. 네. 너무 그 유쾌하죠 그 정도는. 네. 그죠? 자, 이쯤에서 우주소녀의 신곡이죠. 언내추럴 듣고 올 건데 엑시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셨죠. 네네네네. 어떤 곡인가요? 언내추럴은요. 이제 그 왜 이렇게 요즘 이거 생각하면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내추럴은 그 상대방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제 자신이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태도를 그린 곡입니다. 네. 아, 그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짝사랑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네, 네. 그게 약간 되게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 네, 네, 네. 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게 최고인데 맞아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하겠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우주소녀의 언내추럴 듣고 올게요. 자, 우주소녀의 언내추럴 듣고 왔습니다. 아, 안재규님께서 누가 오셨길래 아, 아까 매니저님 네, 매니저분이 왔는데 네. 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매니저님 죄송해요. 아, 제가 갑자기 우주소녀분들이 어, 너무 고맙습니다 했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길래 어, 이주님 매니저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 아니라고. 매니저님 아니시라고. 자기 직업을 직업을 버렸어.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매니저 아니라고. 저 진짜 아니신 줄 알았어요. 용기를 강사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어,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매니저 아니라고. 이주 목걸이 차고. 아, 당황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볼게요. 엑시 씨부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재용님께서 엑시 5년 동안 곡 소개 전담해서 이제 안 떨릴 법한데 9개월 만에 컴백이라 떨리나 봐요. 아~ 라고 하셨어요. 어, 어때요 기분이? 아, 이게 곡 소개를 항상 대부분 제가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도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아, 잘 아시겠지만 아, 그쵸. 네. 어떤, 근데 네. 이번 언내추럴 곡이 굉장히 외우기 이상하게 어려웠어요. 그치? 왜냐면 언내추럴 곡 자체가 좀 심오한 곡이니까 네, 네, 뭔가 딱 설명 자체가 회사에서 주신 리드 그 설명문 자체도 네. 뭔가 딱 간단하지 않고 뭔가 사랑에 빠진 소녀가 네, 뜨거운 뭐, 심장과 차가운 표정 외면에 뭐 약간 아, 어렵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자꾸 머리에 섞여가지고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적응돼서 잘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안 됐으니까 네, 금방 적응할 거예요. 맞아요. 자, 보나 씨요. 네, 양다은님께서 보나 언니 줄임말 잘 모르는데 이 방송 줄임말 많이 써서 더 재밌다. 어? 아, 줄임말 잘 몰라요? 네. 근데 아, 줄임말 조금 쓴 거 있어요? 줄임말이 만간부. 나왔나요? 만간부 배웠어요 며칠 전에. 만간부. 많이 써먹고. 오자치고. 네? 오자치고 하세요. 오자치고. 오자치고? 오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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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르세요? 오늘 저녁 치고 빠지자. 오늘 저녁 치킨 고. 뭐라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오저치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하는. 정말. 아, 저도 몰랐는데 라디오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대박이다. 아니 사실 아까 만간부 나왔을 때 저는 모르실 줄 알고 물어보려고 그랬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죠. 아, 저 줄임말 많이 합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뭐 줄임말을
뭐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어. 저희도 네.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편이에요. 잘 몰라요. 어. 네. 신조어도 잘 모르고. 아 신조어 모르고. 아 갑통알? 갑자기 갑통알 알아요? 갑통알? 은서 갑자기 통증 알 아요? 아 좀 비슷한데. 갑자기 알통 알.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 엑시. 엑시. 갑자기 통증 알 통하네 알지? 어, 이 약간 비슷한데? 갑자기 네. 통일 네. 알고리즘. 오, 진짜로? 저는 아니야? 하나도 모르지. 갑통알이 뭐야? 갑통알이 뭐예요? 알통알이 이상해. 갑자기 통장. 어. 아, 갑자기 통장판에 알바해야겠다. 아, 이런 말 누가 해? 정말 이런 말 누가 해? 별다줄. 진짜.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이네. 별다줄. 맞아, 이거 별다줄. 나도 이거 별다줄이 또 뭐야?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갑통알 이거 밖에 쓰잖아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어, 야, 나 잘 지냈어. 어, 갑통알. 갑자기 통장판에 알바하고 싶어지네? 어, 바로 이상한 사람 됩니다. 갑통알. 아. 자, 다원씨, 이거 주세요. 네, 다원 아 5137 님이 다원 언니가 어제 쇼케이스에서 자기 소개할 때 블루 엘프라고 했는데 이번 활동 때 블루 엘프라고 부르면 되나요? 어, 블루 엘프다. 아, 네, 이번에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난 뒤에 팬분들이 블루 엘프라고 많이 불러 주시더라고요. 여정 있죠? 네, 그래 가지고 저도 그냥 블루 엘프입니다라고 한 거였는데 이번 지금, 헤어컷 너무 네. 찰떡이에요. 어. 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파란 머리. 바다 같아요, 바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다원 씨가 이 뒷 배경하고 하나가 보호색이 돼가지고 그러네. 진짜 뭐 바다의 맞아. 요정 오, 그런 느낌.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해 보이고 좋네요. 어, 원래는 약간 네. 블루 블랙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블루 블랙. 아, 사람들이 그쵸, 보고 예. 야, 나 파란색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 점점 밝아지고 있어. 이게 아. 네, 저희 헤어 선생님이 욕심이 생기셨는지 점점 파란색이 더 잘 보여야 돼 하시면서 염색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 블루 블랙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죠? 네, 블루 블랙. 블루 블랙. 약간 남색 느낌이었는데 네, 맞아. 아, 파란색이 돼가고. 아 수민 씨 블루 블랙 했어요 중학교 때? 아, 저는 네. 염색 안 해서 제가 원래 자갈이라. 어? 자갈이 뭐야? 진짜? 자연갈색. 진짜로 지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 아. 인조갈색인데. 인갈인데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갈이라. 나도 자갈파. 어, 나도 진짜? 자갈이에요. 아, 근데 저는 자갈이어서 블루 블랙 했었는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네. 중학교 때. 자연갈색이 맞네요. 자갈입니다. 자 그리고 은서 씨요. 아 네 최원주님이 은서 헤어밴드 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진짜 절 받으세요. 너무 잘 어울려 이뻐 아주 감사합니다. 은서가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 제가 받으면 네. 안 돼요. 저희 둘째 언니가 하라고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뭐 헤어밴드 박제해라. 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잘 어울려. 어.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수빈 씨요. 정지혜님이 수빈님 드디어 척척 학사가 된 소감 궁금해요. 오 척척 학사 졸업했거든요. 드디어. 척척 학사. 어머나 세상에. 진짜.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척척 학사 소식을 알고 계신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학사 모습을 이렇게 졸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시국 때문에 네네네. 좀 아쉬웠는데 제가 졸업하기까지 굉장한 난항을 겪었거든요. 학고를 제가 있는 대로 받았어요. 있는 대로 받고 학교를 초등학교만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대로 졸업 못하는 건가 그냥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했는데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학사만 딱 쓰고 네 아직 못 썼어요. 아직 못 썼어요? 네. 어쨌든 그럼 조만간 쓸 거 아닙니까? 아, 언젠간 써야죠. 언젠가 날 잡고 써야죠. 쓸 수 있어요? 아. 그게 또 원하면은 또 이게 날짜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빌려서 쓰는 거는 어떻게든 쓸 수 있으니까 네. 척척 학사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영수가 제일 좋아.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주소녀와 함께하고 있고요. 발음이 제가 요즘 발음이 제가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 미치겠네, 진짜. 네. 발음이 이상해요, 제가. 이재훈님께서 이번 앨범 모든 노래들 중에서 가장 탐나는 다른 멤버 파트가 뭐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있어요. 어? 저는 이번에 언내추럴 타이틀 곡에서 네. 파트? 프리코러스 파트. How can I take it? 그걸 누가 하셨어요? 태연 씨. 아, 호연 씨가. 네. 아, 거기가 진짜 킬링 파트예요. 맞아, 너무 좋아요. 아, 뭐 파트 같은 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회사 A&R 네. 언니가 A&R. 이제 정해주시긴 하는데 아. 아마 멤버별로 이제 어울리는 파트를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 녹음을 하면서도 수정이 많이 되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니 한 수절 네. 해주세요. 해볼까요? 호연 씨 예. 에코 넣어드릴게요. 아, 아. 빵빵하게 네. 넣어주세요. 오. 오. 좋아요.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How can I breathe? 난 숨 쉬는 법을 잊은 듯. 오. 이런 파트 너무 좋다. 진짜 에코가 좋네요. 진짜 이 파트는 작곡가 분의 최애 네. 파트. 아 그래요? 어 그리지 보나 씨가. 네. 아까 누가 그랬어요? 에코가 너무 좋다고. 아, 에코가 너무 좋네요. 에코가 마음에 들었어. 아, 좋습니다. 아,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소녀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자,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우주소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종민님께서 우주소녀 밸런스 게임 올망졸망 대 리얼리 리얼리 뭐가 더 어렵나요?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발음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리얼리 리얼리는 아, 저희 이번 가사인데 아. 저희가 자꾸 그 부분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나왔는데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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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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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겠다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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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natural way 이렇게 어. 네 번 나오나? 올망졸망 아니에요? 올망졸망 이게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여러 번 해봐요. 저는 세 번씩 해볼까요? 저는 올망졸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 확실하네요. 네. 저는 네. 리얼리 리얼리가 더 쉽고 올망졸망이 더 어려워요. 아 네. 언니는요? 어, 어렵다. 올망졸망. 오 잘한다 너. 오 잘하는데? 릴리 릴리 릴리. 아 전 둘 다 쉬운데. 오 릴리 릴리 잘해. 이렇게 잘해. 제 탑트거든요. 어. 둘 다 수빈 언니는? 언니도 해봐요. 올망졸망. 나는 올망졸망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네. 보인다. 바로 유의해야 돼요. 네. 잘 나오면. 네. 올망졸망. 올망졸망. 저는 리얼리 리얼리인 것 같아요. 리얼리 리얼리. 해봐요. 리얼리 리얼리. 자 우리 진짜 올망졸망을 리얼리로 이렇게 놀 수 있다. 이게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3부에서는 우주소녀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방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우주소녀의 속마음 토크.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 드릴 거고요. 네, 해당 멤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한 시간 1분. 네. 초시기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종료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오마이갓. 아, 벌칙은 방송이 끝나고 영수 인별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무서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부터. 엑시시부터 옵니다. 네. 긴장해 주시고.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네. 초심 주세요. 네. 옆에 앉은 보나 씨에게서 뺏고 싶은 탐나는 능력은? 탐나는 능력. 보나의 그 기복 없는 비주얼? 자, 보나 씨 옆에 앉은 수빈의 술버릇은? 술버릇? 목소리가 한 100톤이 올라간다. 100톤이 올라간다. 자, 수빈 씨 요즘 네. 옆에 앉은 다원을 보면 드는 생각은? 파란 머리 흰 옷 입으면 안 되겠다. 다원 씨 옆에 앉은 은서는 나에게 어떤 존재? 나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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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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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심
분신 같은 존재. 자 은서 씨, 엑시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줘. 엑시 씨, 네. 우지소녀 공식 울보 엑시. 최근 내가 눈물 흘렸던 순간은? 렌즈 끼고 눈이 아파서. 보나 씨,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한 연예인 친구는? 블랙핑크 지수. 수빈 씨, 내가 멤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수빈아. 다원 씨, 우지소녀 숙소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는? 쌀. 액션님. 은서 씨, 언니 라인 멤버들과 세대 차이를 느꼈던 순간은? 소리가 제가 막내라서 이게 걸린 것 같아요. 막내라서 이게 무슨 소리? 막내라서 걸린다. 언니들의 계략에 걸렸어요. 대박. 와. 막내라. 근데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언니 라인 멤버들과 세대 차이를 느꼈던 순간. 대답 안 하길 잘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은서 씨 끝나고 벌칙 받고 가시고요. 이거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죠. 폭탄 터질 때 진짜 좀 무서워. 쿵해요. 심쿵합니다. 이 째깍째깍이 사람 마음을 졸이네요. 자 그럼 대답해 주신 질문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보나에게서 뺏고 싶은 능력, 기복 없는 비주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바구 웃음을 지시네요. 너무 좋네요. 먹고 싶다. 근데 진짜로 계좌번호.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기복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보나가 제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다. 네. 저는 엑시가 제일 없다고 생각을 멤버들은 했는데. 저보고 되게 기복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거랑 또 틀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뭐가 예쁘다는 거죠 결국. 예쁘다. 기복 없는 비주얼. 신나네요. 자 보나 씨 수빈의 술 버릇. 목소리가 한 100톤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도 하이톤인데 약간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거의 안 먹는데 조금 먹고 취기가 올라오면 일단 목소리가 한참 올라가고요. 궁금하다. 애교가 많아져요. 그래서 막 언니 저 심장이 빨리 뛰어 막 이래. 저 제발 거 있어요. 맞아, 맞아. 사실 본 언니가 이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숨바꼭질 한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 들고 막 이런 스타일. 숨바꼭질도 해요? 네. 제가 그 도주 전문이라 술을 진짜 잘 못 마시는데 마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요. 일단 나가서 막 뛰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멤버들이 저를 잡으러 같이 뛰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직도 뛰어요. 순수하대. 원래 스킨십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에 손을 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처음 술 같이 마셨을 맞아, 때. 맞아 맞아. 뭐 수민 씨 말고도 그 뭐 어떤 특이한 술 버릇 있는 멤버 있습니까? 나머지 보나 여기 없나 보나래 루다 씨가 기억을 못 해요. 루다 언니 뽀뽀해요. 그리고 막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해요. 고백을 해요. 근데 다음 날 기억을 진짜 하나도 못 해요. 어떻게 고백하고 뽀뽀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 하면. 네. 엔사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그런 사랑 고백도 멤버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 그쵸. 다른 데서 맞아. 가족끼리 술을 먹고 해도 카톡으로 막 언니 사랑해요 멤버들한테만. 은서 있대요. 조용히 해. 나쁜 거 아니야? 뭔데? 은서가 술을 마시면은 되게 용감해지고 터프해지고 허세를 부려요. 귀여운 허세. 나 괜찮아. 일로 와. 아주 강력해지는구나. 허세도 맞아. 허세 생겨요. 허세 생겨. 약간 주량 부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주량 부심은 진짜 없어. 아니 그게 약간 은서는 본인만 못 느끼는 건데 약간 자기 나는 멀쩡하다라고. 나 안 취했어 이거. 그 뭔지 알겠다. 그런 거 좀 있어요. 기절해요 나중에. 나 안 취했어. 그런 그렇군요. 귀여워요. 자 수빈 씨. 네. 다원을 보면 드는 생각. 왜요? 파란 머리 시돈 입으면 안 되겠다. 왜? 별로야? 이게 별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질문 받고 빨리 대답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딱 봤는데 파란 머리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염색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땀을 흘려도 파란 물이 나와요. 이게 머리를 감아도 수건에 파란색이 묻잖아요. 맞아. 오늘 흰 옷을 입었길래 흰 옷 입으면 안 될 텐데.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근데 또 수빈 언니가 흰 옷을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흰 옷만 입어요. 네, 맞아요. 또 얼마 전에 흰 옷에
염색물 비싼 거 입으셨네요. 맞아. 아, 또 그런 거 아닌데. 아, 또 그런 거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흰 옷에 염색약이 묻어본 적 있는데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제가 그거를 지워보겠다고 막 이렇게 문질렀는데 구멍이 났어요. 아, 맞아요. 아니 얼마나 문지르면 구멍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원 씨, 은서는 나에게 분신 같은 존재다. 아, 네, 이게 저희 그룹 내 저랑 은서가 제일 키가 큰데 서로한테만 안길 수가 있어요. 힘들 때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은서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 예, 그게 유일해요. 맞는구나. 네, 네. 제가 이제 루다나 다른 분들을 안으면 조금 그림이 이상해요. 약간 아, 너무 팔척기지 같죠? 네, 약간 좀 안김을 당하려고 안아도 약간 안아주는 것 같아요. 남죠. 네, 위에가 남죠. 허전하죠. 아, 위에가 남다. 네. 위에가 남아요. 그 그립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립감. 그립감. 네. 네. 그렇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은서 씨, 엑시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줘. 아,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오. 언니랑 정말 너무 잘 맞고 네네. 언니가 리더로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변치 말고 제 저한테 질려주지 않길 원하고 있어요. 네. Stay with you. 네, stay with me. 어, 되게 진짜 웃으면 보면은 되게. 되게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진심으로. 네, 정말 네 너무 좋아요. 네, 친자매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친자매 같아. 그럼 반대로 엑시 씨가 은서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있을까요? 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은서가 지금처럼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근데 은서가 진짜 그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진짜로 있어요.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본인 스스로 잃지 않았으면 하는. 야, 훈훈하네요. 훈훈하다. 훈훈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훈훈한 거 우리 스타일 아닌데 훈훈하네요. 네. 저희 엑시 씨, 최근 네. 내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네. 렌즈 끼고 그냥 눈이 아파서. 네, 어제 제가 이제 쇼케이스 때문에 렌즈를 네. 좀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오늘 아침까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나도 아파서. 그랬어.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래요? 진짜 이게 눈이 시려가지고 진짜 그냥 눈을 뜨고 있기만 해도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여서 막 인공 눈물 계속 넣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너무 빨개가지고 그게 아마 현장에 먼지도 있고 막 이랬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와, 어떻게 하루 그럼 하루 종일 운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어머 갑자기 왜 이렇게 볼륨이 커지지? 미안해, 내가 만졌어. 아, 미안해. 이게 그냥 잠깐 귀신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게 눈이 건조해지니까 그 눈 조금만 뜨고 있어도 눈이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계속 훌쩍거리면. 막 이렇게 눈물 닦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평소에 선글라스를 끼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눈 건강에 좋대요.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선글라스 끼면 맞아. 자외선 차단되기 네. 때문에. 그럼 그랬습니다. 네.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다른 멤버들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넌 자주 울지. 은서 자주 우는데. 아, 은서 자주 울어요. 얼마 전 며칠 전에 멤버들 알아요. 녹음 때 라디오 녹음 또 울 것 같아. 라디오 얘기하다가 라디오 울 것 같아요. 네, 은서 씨. 그만해. 그게 아직 방송이 안 나와가지고 스포될까 말 못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울뻔 했었어요. 감동적인 순간을 얘기하다가. 어머, 씨 벌써 또 은서 씨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감정 이입해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예. 좀 분위기 전환해야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I love you.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나 씨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한 연예인 친구는 블랙핑크의 지수다. 베프. 일단 연예인 친구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연락을 이제 뭔가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고 친구들마다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뭐 한 번 연락할 때 빠르게 연락 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하루에 한두 통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수랑 연락할 땐 보통 이제 그냥 많이 연락하지 않고 하루에 한두 개씩 그냥 잔대안하게 확인하면 하루 뒤에 확인하고 걔도 하루 뒤에 확인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언니랑 잘 맞다.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네. 서로 막 2, 3일씩 씹기도 하고 연락 씹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찐. 그게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라는 증거겠죠. 네. 수빈 씨 멤버들에게 자주 듣는 말.
수빈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이제 저도 그 말을 많이 하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수빈아에서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뭘 실수를 했어요. 수빈아. 아. 그리고 또 뭐 수빈아한테 기분 좋은 말 해주고 싶다. 야, 수빈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해요. 네. 톤만 진짜? 다르고 네. 진짜 많이 해요. 톤만 다르고 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멤버들이 수빈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찾게 되고 네.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재밌고 맞아요. 저희 진짜. 멤버들 중에서 제일 사랑스러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수빈 씨 보면 굉장히 그 리얼리티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되게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느낌 반응이 그리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멤버들 리액션. 말을 해도 네. 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와서 저를 자꾸 자극시켜요 그래서 제가 내뱉는 말들에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자극적으로 뱉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극적으로 해야 되나 요즘 고민이에요 저희의 마라예요 저희의 마라 약간 초딩 같은 맛이 있어요 네. 제가 불량스럽게 대답해주는 거를 즐기더라고요 언니들이 근데 얘가 하면 또 네. 되게 웃겨 얘가 맞아, 맞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 인기가 많아요 수빈 네. 씨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 퀸카 우주소녀 공식 퀸카 와 퀸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면 이거 옛날 거 아닙니까 퀸카 잠깐만 퀸카 잠깐만 은서 씨가 연애 편지 이런 거 제가 어릴 텐데 장미의 전쟁이었나 그러니까 연애 편지 뭐, 아니에요? 뭐 매력 발산 해야 돼요 이 정도면 그 뭐야 맞아요 맞아요 천생연분 유재석 천생연분 천생연분 진짜 저 이거 알아요? 알죠 알죠 어떻게 쿵쿵따 아세요? 쿵쿵따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압니다 다 알죠 아 그렇구나 어, 되게 공감대 형성된다 청취자분들도 되게 지금 반가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이 정도 인지는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덜 어려요 네. 그 엑스맨도 봤겠네요 아 그럼요 전생 영모도 보고 다 봤죠 그게 저희 매력 발산하는 네. 저희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 아 그치 그치 아 맞아 기가리고 당연하지 아 제가 있어 그리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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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아 조선님께서 끝나고 댄스 신고식 하는 거 맞죠? 해야겠네. 저 개인적으로 댄스 신고식 할 때 되게 보는데 그냥 내가 그냥 좀 민망했었어. 맞아. 근데 이게 데뷔하기 네. 전에는 볼 때 별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데뷔하고 나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되게 대단한 부친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아니, 것이고. 저는 그 가수의 꿈을 키울 때 네. 나중에 댄스 신고식에 나가서 춤을 연습했어요. 아 진짜? 네. 아 나중에 나 진짜 저기 그 미니 무대 아시죠? 그 아 알죠 알죠. 알죠. 단상 위에. 단상 단상. 그 섹시백 노래 틀어놓고 아, 섹시백 막 예. 나중에 꼭 쳐야지 가수 돼서 이런 거 보여주세요. 그거 아직 그럼 공개가 안 됐습니까? 아, 그 없었죠. 제가 데뷔를 했을 때는. 네, 근데 저희는... 또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쵸. 네, 또 당연하지나 또 이게 뭐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네, 매력 발산.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진짜. 당연하지. 네, 그게 당연하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저희 네. 우주수님은 언제든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PD님들 연락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다원 씨. 숙소에 아. 없으면 큰일 나는 건 액션이다. 아 숙소에서 그렇게 액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집에 네. 항상 퇴근하고 들어가도 액션을 네. 그렇게 찾고. 이게 이제 숙소 관리를 이제 연습생 때부터 약간 제가 좀 하던 게 있어서 어. 물품 필요한 거 사거나 어. 뭔가 이제 그런 뭐. 숙소 관리 이런 거 뭐 아, 고장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이런 거 매일 체크하죠. 어. 누가 늦잠을 잤다 가서 깨우고. 아 맞아요. 오, 누가 맞아. 집에 맞아요. 안 들어왔다 전화해서 네. 들어와. 들어와. 근데 그런 거를 오. 약간 억지로 한다기보다 그 약간 몸에 배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숙소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좀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불편한 것도 있고 막 조금이라도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보일러나 이러면은 그냥 바로 전화해서 부르고. 맞아요. 네. 그럼 진짜 그럼 편하겠다.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언니가 뭐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이러면은 똑똑똑 해가지고 먹을래? 해가지고 만들어주기도 맞아. 하고
오~ 네, 엄마 같아요 요즘에. 엄마네. 엄마이자 약간 관리인 느낌. 네. 관리. 잘 어울리네. 관리. 근데 숙소지만 제 집이라는 뭔가 그 애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런 생각을 갖기 사실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숙소가 네. 약간 내 집이기도 하다. 네, 네. 이런 거는 아우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정. 자 이제 영수 가족들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37님께서 보나 언니 고등학생 아이돌 연습생 알바생 기획사 직원 인턴 연기 너무 잘했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있을까요?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네. 사극을 해보고 싶어요. 아 사극. 맞아. 제가 평소에 안 해보기도 했고 제가 네. 평소에 약간 판타지 사극 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극. 사극. 잘 어울려. 잘 어울리겠네요. 어울리네요. 네. 그렇군요. 참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진짜.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네. 데뷔한 5년인데, 그죠? 저희 이예은님께서 우주소녀 쪼꼬미처럼 다른 유닛을 생각해둔 게 있나요? 하셨어요. 저희는 항상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쪼꼬미는 귀여운 유닛이었으니까 좀 센 유닛이 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게 다인원으로 만들 때도 약간 어떻게 조합해도 약간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네, 많이 뒀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도와주고 네. 앞으로도 네네. 뭐 많은 유닛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거는 저희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네. 사장님 저희 맞다.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Someday 네. 지영은님께서 다원 매점은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요즘 잘 나가는 메뉴와 다원이 최애 메뉴는 무엇인가요? 문 닫았는데. 네, 다원 매점은 사실 폐업했죠. 네, 폐업을 했고요. 숙소를 이사하면서 폐업했죠. 네, 돈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그것보다 다원 씨가 요즘 군것질 많이 안 해가지고. 맞아. 이때가 한참 다원 씨가 군것질 많이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요즘에 대용량으로 구매를 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 맛있는 선식. 그거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쉐이크로 들고 다니면서 네. 팩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요즘에 그래서 살이 더 빠졌군요. 살을 찌우려고. 네, 샀어요. 그게 빠지지 않아요? 다이어트용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밥 먹고 먹으려고. 네, 밥 말고 간식 대용으로. 네. 그럼 이제 그거 먹으면 배가 좀 불러가지고 밥이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살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구나. 근데 살을... 밥을 잘 안 챙겨 먹어가지고 선식이라도 먹으면 맞아 귀찮아요. 아니, 살을 찌우는 아이돌은 처음 봤어요.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많아서 원래 저도 다이어트 멤버기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맞아. 저희 멤버들이 조금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을 찌워야 되는 원래 체질이 마른 친구들이 있어서 맞아. 살이 빠져서 고민한 친구도 있고 맞아.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Young Street Baby Young Street Baby 이준의 Young Street. 자 광고 듣고 왔고요. 고준규님께서 언내추럴 1위 생각해둔 게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번 앨범 명이 언내추럴이니까 내추럴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내추럴하게? 네, 근데 지금 5명이 있으니까 네. 10명이서 내추럴하게 어떤 1위 공약을 해볼지는 10명이서 한번 상의 후에 해보고 내추럴하게 어떻게 해볼지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추럴이지만 내추럴. 1위 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1위 하면 행사 네. 1위 하게 해주세요. 네.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저희가 내추럴이니까 되게 이번에 완전 풀로 착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세팅을 하죠. 이렇게 화려하게. 네네네. 근데 이제 내추럴로 하면 뭐 파자마를 입을 수도 있고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 편한 신발을 신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식으로. 뭐 정말 신발을 벗고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뭐 잠옷 입고 해도 되고 네. 네. 그죠.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야스 그렇군요. 이거 갑자기 아니 저희가 내추럴로 모습으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갑자기 음악이 나왔어요.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저희 우주소녀 오늘 이렇게 또 영스텐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우주소녀 언내추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만간부. 만간부. 자, 저희는 우주소녀의 잊지마 듣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절대 변하지 않을 찬란히 빛나는 그대란 별 기다림에 나 그대 에러, 에러, 에러.